한한 달치만 도라지가 저기에 좋아요. 기간지에. 신랑도 기간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예민아이가 이렇게 도라지를 싹 떡볶을 거예요. 적은 것 같아요. 한번 저렇게 물을 끓이면 3일밖에 못 먹어요. 저렇게 물을 끓이면 예민아이는 딱 3일을 먹더라고요. 몸에 좋은 거죠? 도라지는 기간지에 좋아요. 대추도 몸에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정도만 넣겠습니다. 요 정도의 도라지랑 얍 대추랑 둥글레랑 두줌에 옥수수랑 이래서 먹으면 둥글레 제가 보기엔 한달 넘어 도라지 한달 넘게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애미나는 이제 처음엔 센 불에 나중에는 한2 정도 나갔고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일 거예요. 죽이죠. 이렇게 약불로 끓여야 돼요. 2단계.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30분은 끓여야 됩니다. 다 가라앉았네. 옥수수도 가라앉고 다 가라앉은 것 같아요. 무쇠다리 보죠. 나중에 옥수수 수염도 좀 끓여. 옥수수 수염이 건강에 좋대요. 와, 많다. 자, 여기다 뭐를 하냐면요. 보실래요? 굵은 소금 탁 채워갖고 뚜껑 닫을 거예요. 소금 요 정도. 찍어서 우리 아빠 아버님한테 아빵 미꾸라지 잡았어요. 많죠? 아버님한테 아빠 미꾸라지 잡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예민아이는 냉동시킬 겁니다. 냉동실로. 렛츠고. 예민아이가 어골개를 샀습니다. 어골개를 사갖고 이렇게 색깔. 이게 능이 어골개인데 능이도 사면 이렇게 주는데 예민아이가 생닭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직접 끓이려고. 왜냐하면 예민아이는 첨가물이 많아요. 대추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뭐지? 떡국 거예요. 도라지가 많이 넣으면 쓰거든요. 에미나인 도라지 쓴게 싫어갖고 조금만 넣을 거예요. 아, 요 정도만? 왜냐하면 도라지가 기간제 좋으니까 프라이팬에 다 섞었어요. 도라지랑 대추를 넣고 이렇게 지금 약불이거든요. 약불에 1시간 푹 끓일 거예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고기가 막 지가 알아서 떨어질 때까지. 이게 능이가 들어가서 올해는 능이를 능이철에 능이를 하고 송이를 캐면요 에미나이는 북한에서는 능이를 말리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리우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물 같이 얼리면 될것 같아요. 먹을 만큼씩 에미나이 올해 송이를 데쳐서 얼리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냥 얼리면 마르니까 데쳐서 봉다리에 넣어서 물하고 같이 살짝 네 이렇게 오늘은 어글게 아들아, 오늘 뭔지 알아맞혀봐라, 아들아. 어머니. 내 산에 가서 어디다 왔어, 자기야? 능이. 너는 사람을 안 믿니? 능이 따와서 능이 백숙 그랬다니까? 아파라. 어머나, 팔. 능이, 2시간째 걸었는데. 너희는 샀어? 따왔다고. 지금 능이 철이잖아. 지금 무슨 능이철이야? 아닌가? 지금 능이철 아닌가? 잘, 오골계야? 응. 어글게인데 그거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뭐지? 야, 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잘 살아났다는 나 그거 하나인데. 저기 저거 하니까 고생하니까 그러면 국물 좀 줄게. 대추를 왜 골라내려고 그래? 또 끓이면서 대추에서. 근데 여기다 자기 좋은 도라지도 넣었다. 기간지. 예. 자기 같이 먹자. 왜냐? 내가 드릴게. 있잖아. 너무 많으니까 못 먹어.
자기 장갑 끼고 가져가야지. 아, 네 가서 놀라고? 응. 뜨겁지도 않아서 무슨? 우리 집 것도 따왔어요. 뭐 봐요? 우리 집 장어 잘 있어요. 장어? 응. 죽었을까봐 가봤는데 살았다. 장어 왜 장어 나는데? 비밀이야. 누가 안 훔쳐가겠지? 내일은 또 옥수수도 따야 되고. 와, 우리 것 좀 맛있다. 맛있다. 살짝 맵는데? 껍질 잘 먹어야 돼. 자, 그럼 배고픈 밤에 또 먹어? 재밌는 얘기 해줄까? 우리 집은 고추가 이렇게 따면 한 일주일이 돼야 또 요만큼 나오고 한 포기 한 개씩 나오네. 다른 집은 이만하잖아. 근데 우리 집은 요만하니까 계속 하나 다른 데가 또 따오고 막 적어다. 야, 올해 고추 농사 망했다. 안 달라. 아, 안 매워? 와, 이거 너무 맵다. 맛있다. 이렇게 맛있다. 야, 이건 누가 봐도 맵다. 딱딱하다. 자, 이거 먹을까? 이거 땡길지도 몰라요. 소금이 꼭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이 딱 좋은데 그때 숟가락 나야 살 안 찌는데 왜 자꾸 입이. 아, 나는 갈증 해소가 안 되지. 맥주 사다 줄까? 어.